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경대학장이자 정책대학원장 이재원입니다. 저희 그 정책대학원 최고위 정책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매주 이렇게 강사분을 한두 분 이제 초청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뭐 어마어마한 강사분을 초청했습니다. 뭐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그런 분이지만 간략하게 학력과 경력에 대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은요, 197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과로 학사를 하셨고요, 85년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를 하셨고, 그 뒤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명예 법학 학사십니다. 경력으로는 1970년도에 외무부에 들어가셔서 외교정책실장,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주 오스트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 또 대통령 외교보좌관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하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10년 동안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로는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및 반기문 지속가능성장센터 명예원장님이시고요. 국제올림픽기구 윤리위원장, 그 다음에 비엔나에 설립된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공동위원장, 그리고 글로벌 녹색성장위 의장이시고, 최근 그 매스컴에 서 이제 소개된 보아 포럼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그 강의 제목은 유엔과 세계 시민 정신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 과정에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재원 정책대학원장님을 비롯해서 이홍식 그 부원장님, 그리고 제가 외교부 있을 때부터 잘 많은 지도를 받아온 그 이신화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그리고 최준영 정책대학원 최고위 정책과정 제62기 원우 회장님, 손창영 정책대학원 최고위 정책과정 총경우 교우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과 또 이 학생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두 번째 오는데 오늘 이렇게 고려대 그 정책대학원 최고위 과정에 초대를 받아온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그 학생들과 대화를 했고, 오늘은 사회에서 많은 그 경험을 쌓고 계신 정책 최고위 과정에 계신 분들, 또 이 기회에 많은 그 대학생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간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시민 정신, 세계 시민이 되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에 올 때마다 늘 그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그 경외심을 느낍니다. 1905년에 그 사실은 우리가 거의 일제의 병합되기 5년 전인데 거의 그때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졌었죠. 국군이 기울어졌고 그때의 그 교육 구국이라는 그 사명 아래 이 밀립 고등교육
그 기관으로 처음 이렇게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많은 그 참 위상을 높이는 이런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 대해서 늘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 초등교육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거의 뭐 없었을 텐데, 그때 대학을 이렇게 세우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발전 또 국민들을 뭐 이 교육시킨다 이런 그 높은 이상을 가진 이런 그 우리 참 선각자들에 대해서 늘 그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이 저 정책 과정도 벌써 27년 동안 이 지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 수료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잘 그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이 글로벌 시티즌십 그러니까 약간 그 추상적입니다. 그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시민 사회가 발전되지 않을 때는 무슨 약간 그 정부나 어떤 이런 데 대해서 약 그 좀 비판적인 이런 기관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기관은 아니고 어떻게 세계 시민 정신을 갖게 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전 세계 지도자들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국민들, 어떤 시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거의 없다.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어떤 세계 시민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뭐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고 많은 그 주민들이 막 이 피난을 간다든지 또 죽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각해줘. 그래서 이 세계 시민 정신이 함양되지 않으면은 이 세계가 공동으로 공통되게 발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사무총장 되자마자 하여튼 1년 지난 다음에 금년에 비엔나에 세계 시민센터 반기문 세계 시민센터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엔에서 하던 여러 가지 일을 좀 같이 추진해 나가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시민으로서 유엔에서 하던 일을 측면에서 도와준다. 물론 아주 자그마한 이런 기관이기도 하고 또 저의 개인 힘은 아주 작죠. 그러나 제가 완전한 그 개인 시민이라기보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그 어떤 공적인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공적 타이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의 그 윤리위원장이라든지 또 보아오 포럼의 또 이사장 이런 것이 전부 다 국제기구거든요. 그 다음에 녹색성장 발전 그 기구 거기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고 등등 이러한 그 역할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 때 하던 이런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글로벌 시민, 세계 시민이 되어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시민이라는 것은 저거 한마디로 좀 약간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다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사람이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active promoters of more peaceful, tolerant, inclusive, secure and sustainable societies.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는 쉬운 단어인데 사실은 좀 어렵죠. 예를 들면 관용을 베푼다. 또 포용이다.
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 참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 지속가능하다, sustainable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이러한 그 향유하는 생활에 따르는, 사회적으로 따르는, 공동사회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이나 이런 것이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재부터 오래오래 몇백 년이 가든 몇천 년이 가든 그 다음 세대들도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를 다 써버리면 다음에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개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증손자, 증들이 우리가 다 써서 없애지 않고 그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런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연세대학교에 이제 석좌 교수도 있는데 연세대학교에는 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반기문 센터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 세계 시민 정신도 함양을 시키지만은 어떻게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냐 이런 것도 제가 열심히 하겠다. 이 기회에 제가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계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이 어떤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가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이 학교의 지도자, 또 이 도시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 지도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회사가 내 회사만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봉급을 받고 막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지만은 그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회사가 다른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국가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것이 세계 시민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다섯 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리더십을 어떻게 그러면 세계 시민 정신으로서 리더십은 어떤 그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겸손하고 성실해서 남을 잘 이해를 하고 받들어야 된다. 이런 그걸 갖다 제가 그 가끔 저 노자가 말씀한 그 이 상선약수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은 물 흐르듯 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하라 이런 면이 있고요. 제가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좀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된다. 꼭 내 앞에 발등에 떨어진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일, 모레, 내년 이런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갖다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남과 소통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시민 정신, 세계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만이 중요하고 내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은 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좀 그 아주 컴프리헨시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우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 자기 자신의 포부, 좋게 말하면 포부, 그 패션, 열정, 이런 것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컴패션하고 패션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다섯 가지, 뭐 그 이상도 있겠죠. 다섯 가지를 잘 조회 나가면서 실천해 나간다면은 대개는 그 사람은 막 성공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지금 아까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 생각에 아 유엔 뭐 사무총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뭐 참 그 좋은 것도 많이 봤을 테고 어떤 뭐 힘도 많이 쓰고 또 얼마나 훌륭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생각들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뭐 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똑같고 사실 여러분보다 좀 나이도 좀 더 많으니까 별로 사회적으로 쓸모도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걸어온 길, 제가 해온 길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대개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해오려고 꽤 노력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죠. 제가 즐겨 쓰는 게 저 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사실 옛날에 저 여러분 저 우리 노태우 대통령 계셨는데 지금도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을 물 대통령이라고 그때 많이들 했습니다. 그게 왜 물 대통령이냐? 힘이 없어 보이고 뭐 별로 리더십도 없어 보인다. 그냥 물 같은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걸 거꾸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이 중요한 것도 없지만 우리 그 또 얘가 어떤 그 우리의 그 삼라만상의 일환으로 보면요. 지구의 70%가 물이거든요. 지구의 70%.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나 피. 그 다음에 살, 뭐 뼈 이런 건 30%고. 그 다음에 지구는 30%입니다. 이 땅은. 그러니까 70%가 물.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기본이나 마찬가지고 물이 늘 밑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부정부패입니다. 사회가.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썩습니다. 결과적으로 암이 생기든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물 대통령이라는 건 뭐냐면 지도력이 없다. 카리스마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 하면은 늘 소리를 막 크게 지르고 뭐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무서워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 아, 그 사람 상당히 그 지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런 경향이 어디가 있었냐면 사실 서양 쪽으로 가면 더 그런 게 많습니다. 서양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이 동양적인 리더십과 서양적인 리더십이 좀 다르죠. 상당히 웅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그 패션하게 패션 있게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동양 사람들 여러분 뭐 중국 사람들 말을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어떨 때 모르겠고 천천히 움직이고 또 한국 사람들도 아주 액티브한 사람 많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다 점잖은 분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서양 가면요 여기서 조금만 가도 뜁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는 사람 저 방정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서양 간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서양 간의 차이라는 것보다도 역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남을 존중할 때에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나온다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결하냐. 2000, 지금도 뭐 미얀마라고 나라 있죠. 저 옛날에 버마, 지금 미얀마. 그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금 여러 가지 하려고 했지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2008년에 미얀마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지진, 저기, 재해가 났습니다. 사이클론 나기스라는 게 나갔고, 딱 이틀 사이에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한 100만 명 이재민이 생기고.
그때 이제 군사 독재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문을 그냥 꽉 걸어 잠그고 있죠. 그 유엔도 문을 못 열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거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제가 문을 열러 간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영국이나 뭐 미국 이런 데서. 왜냐? 유엔 사무총장이는 그 나라 독재 정권에 가면은 그 나라를 정당화시켜주고 소위 위상을 올려주고 레지티마이즈한다. 가지 말라고 해서 아 이거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고 이 사람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가서 사실 인도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인식에 서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다. 2016년 여러분 이제 아랍 스프링이 지도자로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랍 스프링은 아무 힘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 행상이죠. 행상하는 젊은 청년이 그때 모하마드 부아지지라는 튀니시아 청년이 있었는데 경찰한테 뺨따고 한번 맞고 화가 나갖고서 그때 그 자신이 분신 자살을 했는데 이것이 촉발이 돼서 그 꽁꽁 얼어붙었던 그 아랍 지역의 권위주의적인 아랍의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아, 우리 저 재작년에 촛불했던 거나 뭐 거의 비슷하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 저 바람이 불었죠. 대통령이 이제 그냥 물러나고 또 제일 오랫동안 했던 이집트의 무바락 대통령도 물러나고 뭐 등등 하다가 사실은 그 불행하게도 시리아에 가서 막혀서 이 바람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닌데 거의 뭐 꺼지다시피 해 있는 이런 건데 꼭 훌륭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아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역시 지도력의 요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살기가 바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은 시험 봐야죠. 또 공부해야지. 또 다음에 취직 걱정해야죠. 그렇게 다 보니까 내가 취직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사회에 뭘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죠. 회사 직원들은 또 다시 자기가 또 뭐 부장하면 상무해야 되고 상무하면 또 뭐 전무해야 되고 이런 그 앞에 닥친 이런 걸 하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질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걸 못하는데 아,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일부러라도, 바쁘더라도 내가 5년 후에 뭘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 10년 후에 그게 뭐 그대로 된다는 복은 뭐 거의 100% 없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10년에 내가 뭐가 되겠다, 뭐 15년에 뭐가 좀 되겠다, 이런 로드맵이라도 좀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향으로 가다가 절대 그게 뭐 100%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저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이 10년 유엔 사무총장 했는데 그 좀 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거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고 뭐 미국이 잘 살고 유럽이 잘 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와 같은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걸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그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마 이 지구도 못 살고 사람도 못 살 거다. 인류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세계 약 한 2천 명에 달하는 그 과학자, 환경 전문, 또 이 기상 전문, 여러 가지 그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약 20년에 걸쳐서 5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막 그게 아니다 이렇게 뭐 반박하는 일도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내조에 가서 이 지구는 하나뿐인데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인류가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을 파괴시킨다면은 얼마 못 가서 이 지구도 망하고 다 이 전체가 인류가 다 망할 거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를 유엔이 받아들였죠. 거기에 제가 있을 때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많았지만은, 여간 하여튼 파리에서 2015년에 그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협정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요, 나라마다 다 다르죠. 미국 입장 다르고 인도, 중국, 우리나라까지도 다른 겁니다. 195개국이 전부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돈을 안 쓰려고. 남이 돈을 써서 우리나라, 우리의 그 하늘을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중국이 돈을 써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좀 덜 마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몽골, 뭐 등등.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 전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반대인데 누구 학생 하나만 딱 반대해도 그 협정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설득을 하고 그야말로 품을 팔고 전 세계 어려운 데를 다 다니면서 제가 그걸 협상을 했습니다. 2015년에 됐죠. 또 하나는 좀 미래를 보자. 이게 전 인류가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이 sustainable development, 그 goals. 그러니까 이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갖다 채택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미래를 지향하는 리더십이다. 이런 것이 세계 시민으로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 이 고려대 부근의 여러 가지 구청이나 뭐 서울시나 이런 것이, 서울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들이 사실 싸울 게 없는 겁니다. 서울시가 중요하면 경기도도 중요하고 다 이렇게 한 거니까 대한민국이 전체가 나가야 되고, 대한민국만 중요한 것이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다 같이 나가야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지도자들이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또 이 교육을 시켜서 세계 시민의 정신을 갖도록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이 우리나라도 이제 갈등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 언론에서 늘 얘기하는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빈부 갈등, 남녀 갈등, 뭐 아직 갈등이 없는 저희가 없습니다. 곳에. 학교에도 갈등이 있을 겁니다.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갈등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간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노사 간의 갈등이 아주 상당히 심하고, 이런 갈등을 어떻게 잘 그 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느냐. 말은 참 쉽습니다. 그냥 소통해라. 소통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지 않으면 남이 안 합니다. 내가 들어볼 테니까 당신이 말하시오. 그렇게 되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과 갈등을 하려면 그 솔선수범해야 된다.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이, 그러니까 lead by example 하라. lead by example. 그러니까 이 솔선수범하라. 예를 들어서 장관이 뭐가 있는데 이거 하쇼. 자기는 안 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솔선수범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도 마찬가지고 학교, 직장, 뭐 정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거는 혼자 어떤 권위만 가지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떤 게 도덕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면 좋겠다. 이런 걸 자기 스스로 보여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참 그 어렵죠, 사실은. 저도 뭐 장관 해보고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진짜 우리 직원들, 그 밑에 직원들한테 어떤 그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꽤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부단하게 노력하죠. 그거요, 진짜 피곤합니다. 정말로 피곤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사회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 위에 직장에서 사장, 뭐 전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밑에 뭐 부장이나 다른 일반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고 틈을 보이면 안 된다. 물론 사람이 이제 약점이 다 있는데 이런 약점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사실은 수직적 권위, 우리 사회가 거의 수직적인 사회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쫙 밑에 말단 직원까지 사장부터 회장부터 시작해서 쭉 말단 직원 뭐 계속 수직적입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수평적인 권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랄 오토리티가 있어야 되고 호라이전털 오토리티가 있어야 된다. 아,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요 우리가 상당히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이 부글부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평적인 그 권위 수평적인 이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꽤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이걸 뭐 사회학적으로 다 잘 분석을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이런 것이 약간 부글거리고 사회가 좀 복잡하지만은 내중에 지나고 보면은 서로 편한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통합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좀 많이 했는데 참 그 제가 봐도 그 답답하다. 옛날에 제가 이제 70년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도로가 공사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지하철 판다고 해서 계속 몇 년 하다가 딱 맡아놓고 지하철 다니면 수도관 판다고 해서 딱 수도관 파고요. 수도관 막아놓으면 전선줄, 전봇대를 밑으로 닫는다고 해서 또 전설줄 하고. 이런 그야말로 trial and error. 이런 과정을 참 많이,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뭐 전부 그건 느끼죠. 요즘은 사실 도로 그렇게 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 도로가 파졌기 전에는. 이런 것이 이제 통합적인 건데, 그건 이제 간단한 건데도 우리가 그걸 못했죠. 정부가, 아, 노사 문제 해결한다, 노사 문제만 쫙 해결하고 나면 다른 데서 터지거든요. 이게 노사 잘 해결한 문제가 다른 경제, 다른 분야에 터지고, 이 남북 문제도 이 문제 하려니까 핵 문제 터지고 핵 문제 처리하면 또 다른 뭐 경제 문제가 터지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좀 통합적인 그 리더십을 갖는 버릇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할 때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먼저 이
케이스를 들려면 뭐 한정이 없는데요. 그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것이 그냥 완전히 환경 문제로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정치 문제가 됩니다. 왜 정치 문제가 되느냐. 기후변화가 해결이 잘 안 되면요. 전쟁까지 일어나요. 전쟁까지. 그 수단에 가면은 지금은 저 수단이 남부 수단과 북부 수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분리 독립을 했는데 그 분리 독립하기 전에 이 나라의 그 소위 그 열대성 몬순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몬순이 사라지니까 여름에 비가 안 오죠. 비가 약한 40-50% 줄어드는 겁니다. 40-50% 줄어들면 목축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하고 풀이 자라지 않죠. 나무하고 풀이 자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이 자기 가축들을 데려와서 풀을 뜯어먹어야 되겠는데 풀 뜯어먹을 거 없으니까 전부 다 한 군데 모이면 거기서 서로 죽이고 쌓이고 쌀리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눈에 물꼬를 대다가 낫으로 서로 찢어 죽이고 막 그런 살인사건까지 나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물에서 논밭에서 난 싸움에서 죽은 것 같은데 기후변화 같은 데서 일어난다. 그걸 생각하는 분들은 없다. 전쟁이 나서 2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 못하실 겁니다. 사실 한국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단에서 죽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 군대들이 싸운 게 아니고 전부 다 시민들이, 농민들이, 뭐 목축하는 사람들이 가서 서로 죽인 겁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부의 기독교 계통의 흑인, 북부의 아랍, 무슬림의 이런 흑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물 가지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전 세계적인 평화를 볼 땐 좀 합리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이런 버릇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좀 약간 저 여러분 이해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 발전 그게 17개의 타겟 목표가 있습니다. 골이 17개. 우선은 가난을 극복하고 또 인간에게 그 어떤 영양분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이 양질의 교육을 하고 뭐 양성 평등이라든지 물 문제, 에너지 문제, 직업 문제, 여러 해양 문제, 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의 이 타겟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한 169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거기서 빼서 17개를 하나를 빼서 그것만 하겠다. 이런 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이렇지 않으면은 나라의 정치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말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지나고 보면 사실 간단한데 크게 생각을 넓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들쑥날쑥한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젊은 학생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학생 여러분들이 높은 아주 좀 그 이상, 꿈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젊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큰 저 꿈이 별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던 일을 좀 더 해나가면서 세계 뭐 이 후학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지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겠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거는
우리 젊은 분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패션이다. 패션이 없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패션만 가지면 다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 이 컴이라는 게 COM. 이건 저 그 접두사인데 사전을 보면은 같이 한다. Together.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패션을 갖되 남을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컴패션을 가져야 된다. 컴패션이 없이 패션만 가지면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패션이 잘못 길들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나쁜 데로다 주로 가게 됩니다. 나쁜 데로다. 아마 제일 패션이 잘못된 거 한다 역사적으로 고르라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 패션이 너무 넘쳤죠. 게르만 민족만이 최고다. 유대인은 없애야 되겠다. 600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패션은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컴패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정치 지도자가 특히 정치 지도자가 또 특히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패션만 가지면 큰일 난다. 여기서 나오는 게 내셔널리즘, 뭐 이 저 아이솔레이션이즘, 익스클루심, 익스트리미스트, 전부 다 이런 것이 잘못된 패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특히 그 꿈만을 이렇게 갖지 말고 꿈은 가져야죠. 꿈을 갖되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뭘 할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면요. 저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뭐 피난민 수용소 같은 데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주 못 살아갖고서 이제 치료도 못 받아갖고 금방 죽어가는 사람 본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 중에 이 수재, 뭐 재난이 난 데 가서 한번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거를 젊었을 때 사서라도 한번 해야 된다. 저는 전 세계에 지금 그야말로 굶어 죽고 아파 죽고 참 폭력에 시달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부지기수로 다 만났고 전 세계 피난민촌은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가 있어도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변 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변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것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참 늘 해야 되는 이런 일인데 저는 뭐 그런 어떤 직책에 있어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직책에 없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대통령이나 되고 장관이나 돼야 지도자 그런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민사회에 들어서서 시민단체 역할에도 지도자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하고도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말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더 나은 공동사회,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한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끝내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또 코멘트 있으시면 제가 그 답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 예.
Good evening, Your Excellency. It's my honor actually being here. It's my third time participating in your speech. Actually, last time that I participated in your speech with CEO Jack Ma, I met my girlfriend during your speech. It was a blessing. Sorry, Your Excellency. I'm from Iran. I'm Persian. I'm studying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rea University. Under your administration during the Iran and world powers nuclear deal, is 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Actually, I guess you and President Obama, former President Obama, and well, other European countries tried so hard to make this deal beneficial for the world. And under the President Trump administration, he recently withdrew from this deal. How would you think that would be the consequences of this decision? Thank you so much. Yeah. Okay. Thank you. By the way, did you understand what I said? Yes, sir. In Korean? Yes, sir. Yeah. It seems that you speak fluent Korean and English also. Okay. 제가 뭐 잠시 영어로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I believe and I criticized President Trump when he decertified this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Because I believe that it had given very wrong message to North Korea. Not only it has given terrible impact to Iranian people, I believed that Iranians were sincerely engaged in this nuclear deal. I was a Secretary General, and I have been strongly encouraging this one. And I have not seen any such multilateral deal where all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participated. Those are the ones who have veto power. It took at least 2 years, intensive, and they have taken care of all the prospective problems. I think that is the one which I have just explained that done in a comprehensive way. At least, there is no such a perfect, 100% perfect deal. Every deal, every agreement has some defect. But as far as I believe, that was near perfect deal. When I heard last year that President Trump was going to decertify it, I went to New York. I don't have any official authority. I'm just a private citizen. I wanted to meet Ambassador Nikki Haley of the United States. I had 1 hour, and I explained to her very strongly as a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is is a wrong. First of all, wrong for JCPOA itself. It will give a serious negative message to North Korea when you are striving to strike a deal with North Korea. If Kim Jong-un comes to Singapore and asks President Trump, can you guarantee that I'm ready to agree with your proposal? I'm ready. If I sign, can you make sure that this agreement will be honored? What will happen if your successor, after 2-3 years, then cancel it? The North Korea would not like make that kind of a deal. So in that regard, my simple answer is a wrong decision. However, I appreciate the Iranian government is now still adhering to this JCPOA. That's one thing. Okay.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과적으로 이란하고 그 일곱 나라, 이제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를 포함한 유로피안 유니언 독일 일곱 나라하고 한 것을 바로 그냥 취소를 해버린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루어졌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취소를 해버리면은 지금 내일 모레 북한하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오자마자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해도 당신이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핵무기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취소해버리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정부 책임자도 아니지만은 제 개인 이니셔티브로 작년에 뉴욕에 가서 미국 대사를 만난 겁니다. 니키 헤일리라고요. 여러분 그 여성 대사 있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힘들어서 만든 협상인데 이걸 갖다 취소해 버린다. 그 디서티파이 한다. 그리고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아 지금 그걸 취소해버리면 그 북한한테 무슨 메시지가 되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신뢰성이 있느냐? Trust and confidence, credibility 이런 것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니키 헤일리 대사가 당신 말이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내가 트럼프한테 내일 바로 직접 보고하겠다. 그러다가 사실은 그때는 안 했어요. 의회에 보고하고 6개월 연장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 6개월 연장이 된 것이 며칠 전에 완전히 캔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핵문제 협상을 내두고 이란하고 그렇게 몇 년간 고생해서 오바마 대통령 때 한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확 뒤져버리면 이건 지금 이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느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연설할 때마다 제가 비판했어요. 여러 차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제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거는 아니 전 세계가 그렇게 힘들어갖고 만든 기후변화 협약을 그냥 오바마 대통령 떠나자마자 제가 빠진다, 탈퇴한다. 이거는 제가 더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땐 This is politically short-sighted. 아주 근시안적이고 economically wrong. 경제적인 효과로 봐도 이건 잘못됐고 역사적으로 볼 때 You will be standing in the wrong side of history. 역사의 반대편에 쓸 거다. 역사의 비판을 받을 거다. 이런 점을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서양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런 그 입장을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이 정도를 하고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 최고위 과장의 박종수라고 합니다. 그 오늘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이 글로벌 시민 정신 그리고 또 리더십에 대한 그 강의 상당히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많은 갈등 구조가 있고 또 그 화해가 좀 많이 필요한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총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그 총장님을 아무데나 이제 뵐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예. 다른 분들의 시간을 제가 저기 뺏지 않기 위해서 빨리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 세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국내 문제요. 그리고 하나는 북한 문제, 하나는 세계 문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듣기 좀 언짢으신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국내 문제는 제 드루킹 문제입니다. 그 이거 뭐 제가 딴 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1월에 이제 1월 12일 귀국하시고 뭐 그 사정에서 드루킹의 어떤 그런 댓글 활동이 있었고 그 뒤에 뭐 공항철도 사건 뭐 음성 나완자촌 또 뭐 선친 묘소에서 이런 모든 일에 댓글이 좀 이루어졌고 거기에 의해서 뭐 지지율의 변동이 있어서 했다면 언론의 일부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직 뭐 특검이나 이런 게 밝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언론은 이런 데서 아무런 소감을 밝히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국내 문제고요. 곤란하시면 뭐 답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북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 오전에 이제 미국 뉴욕에서 김영철하고 폼페이오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폼페이오가 그 트위터에 사진까지도 나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그 정답게 이렇게 만났더라고요. 6월 12일이든지 뭐 7월 10일인지 만나겠다고 하는 게 백악관이 발표하고 하니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딴 건 언론에서 다 했고 저도 잘 되기를 바라고 다 하기 때문에 다른 건 질문 드리지 않고요. 하나 지금 이제 단계적 뭐 합의든 뭐 일괄 합의든 간에 합의가 이제 6월이든 7월이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지금 이제 북한에는 아시다시피 8만에서 12만 가까이 정치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간 뭐 피랍인도 아직 뭐 몇 명이 남아 있고 또 6.25에 그 관련된 자들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는 문제. 아직 우리가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이제 제시를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체제 보장이 이루어지면 그 다른 한편 세계 평화 그 이면에 있는 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노력은 누가 하는가? 이거 약간 좀 하나 궁금해서 북한 문제 한번 여쭤봤고요. 예. 마지막 하나 세계 문제는 유엔에 관한 겁니다. 우리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계실 때 보니까 뭐 굉장히 평이 많이 좋으셨잖아요. 특히 기후 변화 뭐 반 핵 확산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셨는데 지금 최근 자료에 보니까 뭐 세계 그 난민이 한 뭐 1,200만 뭐 남수단 포함해서 민주 콩고 뭐 많더라고 200만 이상씩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태여서 지금 사무총장님이 요즘은 잘 보이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분쟁 세계 뭐 시리아 분쟁에도 모든 분쟁 현장에 거의 강대국의 스트롱맨들 우리가 뭐 시체말로 말하는 스트롱맨들만 가서 거기서 하는데 다소 조금 약간 그 자기 나라 이익에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엔의 역할이 지금 진짜 이럴 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총장님의 말씀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욕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도 질문을 못해서 지금 좀 더 하는데 세 개를 질문하시니까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뭐 여기서 그 세계 시민 정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도 뭐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요. 다 시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그거 맞죠, 사실은. 네. 시민정신이 제대로 있었으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드루킹인지 뭔지 모르지만 전 뭐 개인적으로 사실 참 보니까 제 이름도 거기서 나오고 뭐 참 황당하고 참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것도 사법당국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참 무책임한 짓입니다. 참 무책임한 짓이죠. 자기 어떤 뭐 조만한 그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남을 그냥 무참하게 이런 식으로 뭐 비난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불행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좀 뭐 확실하게 이 사법당국에서 할 거로다 기대를 합니다.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참 저도 이거 뭐 말씀드리면요. 그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아는 분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북한 핵 문제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어요. 제가 협상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991년 12월 31일 날 처음으로 남북한 간에 그야말로 세계에서 박수를 많이 받은 그 역사적인 남북한 비핵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이 됐죠. 제가 협상 대표입니다. 그때 지금 신문에 만약에 김영철 씨가 그때 같이 우리 협상 파트너, 카운터 파트입니다. 아마 구글 같은 데 이렇게 벌써 1991년 뭐 이렇게 보면 제 사진도 그 나오랍니다. 그때 당시. 다섯 명이 각각 협상을 했는데 상당히 힘든 협상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92년에 그 한반도 핵통제 공동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 91년에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 명의 대표 중에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공동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한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싸웠죠. 열을 많이 내고 제가 그렇게 열 내는 사람은 아닌데 진짜 열 많이 내고요. 그 하여튼 저 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되는 어디서 안 됐느냐? 다 약속하고 사찰에 가서 안 한 겁니다. 사찰도 하자고 다 해놨습니다. 아, 우리 사찰한다. 해놓고 마지막에서 하자 그럴 때 안 했죠. 결국은 몇 달 싸우다가 끝나고 그 다음에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북한이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가서 제네바 합의하고 이제 핵을 이제 터추게 된 이런 상황인데 지나놓고 보면요 지금 판문점에서 4월 27일 날 그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김정은 입으로 비핵화라는 말을 한 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 TV에. 그렇게 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영어로는 두 단어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 두 단어 우리말로는 여섯 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여섯 자 91년도에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8개를 확실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꼭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핵을 시험을 안 한다. 시험 발사를 안 한다. 제조를 안 한다. 보유를 안 한다. 핵을 보유를 안 하겠다. 배치를 안 한다. 핵을 또 접수도 안 한다. 남으로부터 받지도 않는다. 팔지도 않는다. 사용을 안 한다. 핵을 사용을 안 한다. 라고 이렇게 클리어리 나옵니다. 2005년 9월 19일 제가 장관 때 북경에서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6자 회담. 거기 성명에 보면은 북한은 모든 핵 개발 프로그램과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 디스멘틀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거 보면은 사실은 4월 27일 한 거는 이거에 비하면 이 구체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죠. 이미 구체성 있는 걸 91년에 했고 2005년에 했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 2005년 9월 19일 날 하고 그 다음 해 2006년 10월 9일 핵을 터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느냐? 91년에 하고 92년에 문을 닫아버리고 다 완전히 약속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94년에 미국하고 제네바에서 합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라늄, 플루토늄 하지 말라고 합의를 해놓고 나서 우라늄탄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니 당신들 뭐 플루토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냐. 우라늄탄은 더 강하거든요. 그걸 몰래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합의가 깨지고 2005년에 가서 다시 압박을 해갖고 한 겁니다. 딱 1년 만에 핵을 터치죠. 그 다음부터는요, 미사일을 66발을 쐈습니다. 미사일을. 67. 핵은 10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북한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물론 4.27, 5.26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또 한번 믿어보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또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10개에 걸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생션을 받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움츠고 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제는 저 그 하더라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뒷거래를 이렇게 하니까 뭐 물건
뭐 사고 팔고 외화 벌고 그런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외국에 한 5-6만 명의 그 워커들, 근로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달러를 벌죠. 내년 말까지 전부 다 계약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취소하게 되어 있다. 중국에 있던 식당들, 북한 식당들 다 문 닫았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쿠웨이트, 뭐 어디, 이란, 다른 데 어디 있는 많은 몇만 명에 걸친 노동자들이 다 내년까지는 귀국해야 됩니다. 계약을 연장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저 작년에 쿠웨이트에 가서 쿠웨이트 왕을 만났더니 쿠웨이트 왕이 우리 여기 한 2만 명이 있는데 내년 말까지 다 돌려보낸다. 그러면 외환이 고갈이 됩니다. 우리나라 저 중동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을 보냈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 외화를 가지고 우리가 막 경부 고속도로도 닦고 여러 가지 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런 것이 다 차단이 돼 있다. 이 석유를 1년에 400만 배럴 뿐이 수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400만 배럴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 우리는 1년에 10억 배럴을 씁니다. 10억. 1빌리언 배럴. 이것도 뭐 모자라냐, 뭐 말지. 그러니까 자꾸 가솔린 값이 올라가죠. 400만 배럴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400만 날 하면 250분의 1입니다. 250분의 1. 우리가 쓰는 거야. 그 국가로서 경영이 안 됩니다. 북한에 제일 많은 게 석탄인데 석탄은 4억 달러까지만 수출을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1년에 북한이 지금 사들이는 그 팔고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시장 경제가 지금 완전히니까 거의 뭐 살려 살 수도 없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 협상하자. 그래서 전 뭐 이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은 현실대로 알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저 이 남북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종전선언하고 이런 게 다 좋은데 제발 머리는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슴은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슴이 그냥 뭐 많이 흥분돼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슴이 흥분이 돼 있다. 가슴이 흥분되더라도 머리는 냉철하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You may have warm heart, but you must make sure that your heads are cool. 여기 다 애들 키워봤죠. 어릴 때 애들이 제일 비상이 뭡니까? 열 나는 겁니다. 열. 열 나면 그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에 많이 열이 나 있다. 지금 불행하게도. 열을 식히고 가슴은 따뜻하게 해서 남북한 교류하고요. 그러나 마차를 말 앞에 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이 끌고 가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저 12일 날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하고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 국익에 중요하고 전 세계 평화에 중요합니다. 아, 그렇대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좀 냉철하게 보면서 좀 옵티미즘을 갖는 겁니다. 옵티미즘을 갖되 영어로 말하면 좀 guarded optimism. guarded optimism. 참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참 세계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태도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마지막에 그 유엔 난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 난민이요. 지금 현재 6,560만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제가 사무총장 할 때
1,100만. 10년 사이에 5천만이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왜 그러냐? 이것도 세계 시민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근데 그럼 이 난민 뽑아서 죽으라는 거냐? 바다 위에 그냥 오다가 뭐 1년에도 뭐 몇천 명씩 죽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에서. 아프리카에서 이태리 반도로 건너오는 사이에 그냥 계속 많이 빠져 죽죠. 1년에 한 천몇백 명씩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위험하면 사람은 도망가는 게 본능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막고 있거든요. 시리아에서 그냥 막 군인들이 총으로 쏴대니까 계속 도망 나오죠. 이런 피난민들이 계속 나는데 사실 저도 6.25 때 피난 다녔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소위 그 Global Compact on Refugees, Global Compact on Migration. 근데 Migration은 왜 생기느냐? 여기서 직업이 없으니까 좀 더 다른 데 가서 직업을 구하려고 살기 위해서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길 때부터 수백 년만 전부터 옮겨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저 아주 깜짝 놀라는 게요. 전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가면은 동양 사람들의 그 유골이나 이런 유적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걸어서 거길 간 겁니다.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움직인다. 이걸 막을 수는 없다. That's a natural tendency for human being to move for better opportunities. 그렇게 하는 걸 계속 막는 겁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 제발 이 사람들을 막지 말아라. 그 벽을 쌓지 말아라. 왜 사람과 사람 간에 벽을 쌓느냐. 사람과 사람의 교량을 쌓아라.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많이 하죠. Do not erect walls among people. Instead, build bridges among people. 그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디 저 그 다음에 나올겠지만은 제가 그래도 오늘 그 피난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기고를 하나 하려고 그래서 하나 드래프트를 해놓겠습니다. 아마 그 이제 한국 신문에는 안 하고 하여튼 저 외국 신문에 이런 식의 그 메시지를 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기가 막힙니다. 피난민촌에 가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엔이 하고 있는데 아 참 아주 그 예를 들어서 저 졸단 같은 데 가면요 지금 우리 그 뭐 하여튼 인천공항만한 그 넓은 땅에 헬리콥터로 다 위에 보면 아주 근사해 보입니다. 이 저 텐트를 쭉 줄을 맞춰서 해놓으니까 참 그 위에서 보면 아 여기 이런 멋있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 보면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이 뭐 빨래해줘, 목욕해줘, 또 밥해 먹어야죠, 애들 학교 보내줘, 병원 세워야죠. 이런 거를 다 유엔이 그냥 돈을 해서 제가요 그 사무총장 하면서 돈을 그 모은 게 한 100억 달러 우리로 말하면 10조 이상을 제가 있을 때 모았습니다. 10조. 그 전부 다 이제 주는 건데 아주 턱도 없죠. 10조 해봤자 이제 턱도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우선 한 군데만 해도 한 12만, 13만 명씩 살고 있으니까 이 웬만한 큰 도시가 하나씩 피난민입니다. 이게 전부 다 6,500만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6천만 명 이상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에. 전쟁도 없는데, 세계 전쟁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책임이냐?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지도자들이 세계 시민 정신을 갖지 않고 뭐 American first, 뭐 어디 first,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내셔널리즘입니다. 헝거리 같은 나라 그냥 전부 다 막거든요. 제가 헝거리 총리한테도 저날 뭐
소리도 지르고 서로 싸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투표에 의해서 되니까 나는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겠다. 내가 집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더 먼저 나가는 겁니다. 세계 시민이 아니라 한가리 시민이고 세계 시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고 이거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절실히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세계 시민 정신, 글로벌 시티즌십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 특히 여기 젊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크기 위한 이런 캐패시티를 길러야 된다. 하여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초청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